왔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강아지 키우신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인예입니다. 아이고, 먼 길 오셨네. 들어오세요. 아주 건강한 간식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이제 바나나 오트밀 쿠키. 아, 쿠키도 만들어 드시는구나. 어, 근데 말만 들어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바나나 오트밀 쿠키. 으차! 우리 바로비니하고 저하고 딱 셋이 살고 있는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얘는 똑바로 군, 그다음에 쟤는 비니. 아,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 와, 너무 깨끗해. 우와, 진짜 깔끔하다. 모델하우스 같아요, 모델하우스. 그러니까요. 뭐 언제든 짐 싸갖고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아니, 인생을 연기처럼 사시네, 깔끔하게. 저는 별로 살림이 없는 게 좋더라고요, 깔끔. 누구예요? 아, 저 어렸을 때 100일 사진. 이거는요? 아, 제가 이종국 작가님이라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의 작품인데, 아, 예, 요것도 그냥,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얼굴을 집에 걸어 놓는 것보다 이런 작품들이 좋더라고요. 저희 집이랑 완전 다르시네요. 저희 집에는 우리 얼굴밖에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시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림, 뭐 미술 이런 거 다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하고 인연이 맞는 작품이 있으면 조금씩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뭐 수집 막 거창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계절마다 기분 전환할 때 좀 바꿔주면 그냥 저는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그게 저만의 힐링이죠. 그래서 그냥 가끔 이렇게 전시, 나만의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작품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주 건강한 간식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이제 바나나 오트밀 쿠키. 아, 쿠키도 만들어 드시는구나. 어, 근데 말만 들어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바나나 오트밀 쿠키. 야, 진짜 딱 건강한 재료들입니다. 껍질은 아무도 안 먹으니까 껍질은 까서요. 바나나를 그냥 으깨면 돼요. 으깨요. 바나나는 뭐 워낙 부드러워서 금방 으깨니까 오트밀을 넣을게요. 그 오트밀에 들어있는 성분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다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0분 불리기. 아, 오트밀은 뭐 건강식품이죠. 일단 이제 한 20분 정도 불린 요 재료에다가 아몬드를 이렇게 슬라이스 된 거를 넣을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몬드는 사실은 좀 취향이에요, 취향. 와, 아몬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난 특히 저렇게 슬라이스 된 게 너무 맛있어. 계피가루죠, 계피가루. 계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취향껏. 저는 좀 넉넉히 넣을게요. 향을 좀 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피 넣어서 또 이렇게 버물버물. 좋은 건 다 들어가나요? 네, 좋은 거 먹어야죠. 아, 저거를 프라이팬에 구워요? 네, 오븐에 구워도 되는데 프라이팬에 아주 약한 물에. 야, 이거 천천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웬 전 부치냐 하겠다. 아, 그쵸, 전 같기도 하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아주 약한 불에 이렇게 구워주시면 이제 이게 바나나 오트밀 쿠키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식이니까 해놓고 한 아침에 한 쪽씩 드셔도 좋고. 너무 쉽죠? 잠깐만, 이게 말장난친 거 아니죠? 오트밀 오뚜기. 오뚜기 오트밀. 와, 맛이 근데 너무 궁금해. 되게 좀 바삭한가요? 아몬드가 들어가서 되게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고 오트밀이 약간 밀맛 같은 것도 있어서 설탕 안 넣어도 충분히 달아요. 와, 바나나를 저렇게 베이스로 하는 거를 처음 봤다. 이렇게 드시니까 이런
몸매를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밀가루나 이런 걸로 항상 전을 해먹는데 바나나가 베이스면 너무 좋다. 고소해. 맛있다. 이게 생각보다 고소하고 달콤해요. 바나나 자체에 단맛이 있어서 그 봐. 설탕 이런 거 안 넣어도 충분히 단맛을 낼 수 있는 요리 재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바나나 본래 그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오트밀하고 이게 아몬드가 들어가서 굉장히 고급진 맛이에요. 그리고 시나몬 향기가 또 한몫을 하네. 오, 좋네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거의 한 280 정도 선? 그래서 이제 신경 많이 쓰게 되고 식단 조절하게 되고 섭생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뭐.